오케이, 자리 잡았고요. 자, 오늘은 548번 서버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모티베이션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중업 아니고요. 하업이에요, 하업. 여러분, 예, 너무 고정하시 없어서 다들, 예, 하업 먹었어요, 하업. 이 하업 그것도. 이 하업을 먹었기 때문에 다들 고정하시 없어서. 48레벨 시프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48레벨 시프는 요즘은 주니어 셀리온 많이 추천드립니다. 붉은빛의 정원 1에서 주니어 셀리온 잡으시는 거, 다리가 없으시면 주니어 그리핀 잡으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날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레벨 80 이후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템이 좀 좋으신 분들은 뭐 70 중반부터 가셔도 좀 나쁘진 않은데 70 중반이든 80이든 적자는 무조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쿠션 값은 무조건 적자가 나고요. 템을 먹으면은 이제 보완하는 거고 못 먹으면 적자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리 브라운님, 56레벨 10프는 술풀 좋아하는데 어디가 좋나요? 56레벨 10프시면 아마 904가 좀 스펙이 좋으시다면 원킬이 날 수 있는데 903이나 904 그쪽에서 좀 노시면 될 것 같고요. 904 같은 경우에는 솔플로 플레이하시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 903이나 904 요즘 둘 다 좀 사람이 많아서 솔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두 맵을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만약에 루나픽시가 삑 원킬이라도 나면은 904 가시고요. 완벽하게 투킬이 난다 하시면은 903에서 스타픽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나대 또 놀라웃, 나 놀라웠대. 놀라우신 분들 모두 모두 오! 야, 청원검 또 나왔어! 야, 뭐야? 와, 야, 청혼검 또 나왔는데요? 야, 벌써 청혼검 3개째인데 나 어떡하냐 이거? 야, 벌써 청혼검 3개 먹었어! 몇 상? 3단 청혼검! 개호바디 쉣! 오! 와우! 3상 청혼검! 와! 4상 청혼검? 3상 청혼검? 2하업 청혼검까지. 와! 와, 뭐냐 진짜로? 뭐지? 진짜? 야, 너 도대체! 너 뭐야 시프! 너 도대체 뭐야 임마! 너 이 자식! 너 존나 축해였구나! 형이 몰라봤네! 이거 방송 제목을 바꿔야겠죠? 안녕하세요, 청운검 맛집입니다. 와, 얼마 번겨 또? 노작 청운검 2하 3상 4상 삽니다. 가격 주세요. 아, 내가 이래서 라이칸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매우 많이 먹었네. 라이칸이 지금 너무 좋은 게 경험치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 득템과 이 도파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라이칸에서 번 것만 해도 일비로 2억 2.25억. 저거 청운검 그도 8천 하거든. 3억에다가 청운검 3상도 4천 정도 하는 것 같아. 벌써 한 3억 4천 벌었어요. 아직 뭐 판매한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그 정도 매수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 레이드는 오래 갖고 있는 거 기분이 좋진 않지만 일단 좀 갖고 있어 볼게요. 다시 한번 또 이상한 사건만 터지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사실 레이드는 떨어졌던 게 핵딩이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상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만 안 터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까 부따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고렙제 템을 좀 상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그때는 좀 이제 수요가 늘지 않을까 예측을 하시는데. 레이드니 레이드. 뭐야 템 나왔어요. 그린 크로스 헤. 오, 야, 그래도 아니 근데 진짜 라이칸한테만 템이 나오네. 웨어울프는 왜 템을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아우! 물방은 2. 그리고 마방이 4상업이네요. 물방은 2하업이고. 공 군어목은. 와, 템 또 나왔어. 뭐야? 궁수 모자인데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거? 이거는 뭐지? 3회이면은 중업 같은데, 이것도? 3회 2. 물방이 2상업이네요. 채숙님 오셨다. 가보자. 안디네 진짜. 아, 그 느낌 좋은데 이 좋은 느낌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모자 뭐예요 이거?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와, 이상 칸디네. 러쉬하고 딜체크 알겠습니다. 딴 맵 가 있는다고? 오케이. 딜체크 바로 들어갈게요. 좀. 네, 요 정도 나옵니다 현재.
한 800, 600, 700, 800 이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볼게요. 사람 같다. 한 600, 700, 800? 요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7장 러쉬를 받고 딜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7장 러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딱 박아주시고요. 딜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데미지? 잠깐만요. 야, 잠깐만. 야, 이거 90 넘은 거 아니야? 다섯 개는 발린 거 같은데, 일단? 이거 5작은 발린 거 같거든요? 바로 까볼게요. 3, 2. 아, 5작이네, 딱. 딱 5작 발려서 평균 이상이라고 해야긴 해야죠, 그죠? 089,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냥 딱 기대값 정도? 089에 럭 오면은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제가 쓰는 것보다 좋은 거기 때문에.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야, 좋네. 축하드려요. 야, 이거 해피율도 일상이잖아. 올. 축하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갑자기 내가 직작하기가 무서워지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했다 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많다. 뭐야? 방방 떴는데? 방방이 떠버렸어요. 방방이 떠버렸어요. 방방방. 방패 방어력 주문서. 네, 이거 냄뚜에다 바르는 거거든요. 냄뚜에다가 바르는 건데, 예, 제 거가 이제 저거 먹은 거 발랐다가 터닥 터져가지고 그냥 내 하나 터진 떡작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깔끔하게 86레벨 달성했습니다. 일어나도 86레벨 1업을 했네요. 뇌물 나오거나 고학이 혹시나 판다는 사람 있으면은 바로 한번 구매 노려보죠. 청운검 또 나왔어요! 청운검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뭐냐 이거 진짜로? 야, 청운검 또 먹었어! 청운검 4억인데요? 야, 이거 진짜 핵 의심 받을 만한데?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청운검 개조기 아니야? 이거는 몇이야? 와, 1하오! 이번에는 1하오! 야, 청운검이 4자루예요. 그래도 1하오비잖아, 한잔해. 비싼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이것도 얼마야, 1하오은? 1하업 청금은 얼마지? 야, 뭐야, 꽤 가격이 나가네? 뭐야, 450에 팔리잖아. 청금이 4자루? 2하, 1하, 3상, 4상 보유. 야, 청금 4자루야. 뭐야, 사람 또 왔네? 아우, 반가워요. 뭐야, 재물이에요? 와, 야, 이거는 재물 먼저 바로고? 먼저 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재물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이상 냄뚜에 일단은 방방 7장 가볍게 재물 가겠습니다. 재물이니까 가볍게 갈게요. 오케이. 딱 하나 발렸어. 하나 발리면 이거 재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약간 애군 뺀 거 아닐까요? 그죠? 자, 그 다음 직작. 와우, 아상 개타 단공 6개? 나머지 하나는 각보고 하시려는 건가요? 60% 하나 60% 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 보고 하나 결정하시겠다 하네요. 자, 일단은 저희 지금 냄비 뚜껑에다가 재물작 해가지고 스택을 하나 뺐고요. 자, 사상 개타에다가 한번 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개타기 때문에 잘 발리면 굉장히 맛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단공 6개 바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각 보고 10%나 60% 맞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짝 잘 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스트레이트로 밟는 거 바로 하도록 할게요. 첫 짝이 중요합니다. 아, 어떻게 가죠? 60% 하나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5에 86을 만들 거냐, 도박으로 10%를 할 거냐긴 한데, 과연
때림님의 선택은 10호로 갑니까? 노빠꾸! 오케이 노빠꾸 10호 달리면은 89기타 쌉쌉 종결급이거든요. 삭삭삭삭삭삭 페이크 넣어주는 거예요.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네.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마지막 10호 되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다음에는 더 잘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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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와 수수료가 거의 450? 어마어마하네요. 일단은 공구노목 팔아가지고 매소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매소는 1억 3천 정도 일단은 다시 확보를 했고요. 그동안 라이칸만 잡기도 했고 라이칸을 잡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티아 페페 같은 거 좀 잡아보면서 뭐야 벌써 구했어요? 아니 벌써 구했다고? 와 대박인데? 아 진짜로 벌써 구했어? 3상이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3상 게타 직장 한 번 더 맡겨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퍼 터지는 순간 10퍼고 알겠습니다. 60퍼 터지는 순간 10퍼 가달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60퍼 터지면은 바로 10퍼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직작은 여러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분간 직작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제 뭐 칸디네 산다고 했었는데 칸디네는 개뿔. 네, 그냥 당분간은 네, 직작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작하는 순간 조질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는 내일 라이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다크 예티와 페페 잡으니까요. 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바 가보도록 할게요.